그런데 그 예상 합동교단이 제84회 총회에서 사순절 금지를 결의했다라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첫 이슈 브리핑 주제는 사순절 금지에 대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들은 지금 제가 플레비언 게시판 교계 일반에 개혁하자라는 말머리를 붙여서 올린 게시물입니다. 대략의 브리핑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천주교에서 제정하고 종교개혁에서 거부한 프로그램, 이 사순절 행사의 기간만 되면 개신교회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단이라고 한 천주교가 제정한 이 사순절을 개신교가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이 어떤 영적 유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슬그머니 사순절 기간에 특별 행사를 도입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사순절은 경건에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경건은 프로그램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천주교와 장로교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상상은 유쾌하지 않다. 사순절을 사모하는 것은 천주교를 사모하는 것의 방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오순절주의에서 천주교인들이 하는 방언의 현상을 동일하다고 평가하는 것과 유사할 것이다. 방언의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논외로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여기도 논란이 지금 워낙 많아서요. 천주교와 동일하게 사순절을 지키면 동일한 수준이 된다. 성경에도 없고 고대 교회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사순절을 묵상하는 과정을 지냈는데 언제부턴가 사순절로 대체하고 있다. 서방교회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면서 신비 묵상을 긴 날짜를 제정해서 이 종교심을 과시하려고 시작한 것인데 어떤 날짜를 준수해서 외적으로 믿음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뭘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이런 것까지 다 따지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겪으셨던 그런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자는 마음으로 그 한 주간 정도 좀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매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다가도 그런 뭐 그것이 외적이다 어쩌다 이런 것 자체를 떠나서 그 자체가 뭔가 우리로 하여금 각성을 지키게 하고 의미를 좀 새기도록 거기다가 그렇게 뭔가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의 뭐 시스템이니 사이클이니 그런 거 붙이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고경태 목사님 그리고 지금 합동총회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예배 현장으로 모으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유용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 사순절을 지키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라고 금지 결의를 했을까요?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에 도움이 되면 성도들을 좀 더 교회로 모아서 이렇게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실은 여기 이거 뭐 미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브라질 리우의 카니발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글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사순절을 지키기 전에 사육제를 지켰다. 이런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육제는 사순절에 행할 고행을 위해서 사순절에 버리는 의식이다. 사순절에 육식을 금하기 전에 고기를 폭식하는 절기다. 여러분 금식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한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금식을 하겠다고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저도 금식을 자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요. 6시에 이제부터 밥을 안 먹어야 되니까 5시 반부터 막 급하게 막 그 막 퍼먹어서 배를 막 이렇게 불려놓는다고 합시다. 이게 금식입니까? 지금 근데 이 사순절과 사육제에 대한 이 이제 팩트겠죠? 이 진짜 사순절이라는 것이 고행을 위해서 미리 고기를 막 폭식하는 이런 사육제하고 붙어있는 그런 행사였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육식을 금지하는 사순절이 오기 전에 한 3일에서 8일 기간 동안 술과 고기를 먹으며 즐기는 축제다. 이 카니발은 브라질 리우의 카니발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브라질의 카니발과 사순절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브라질의 카니발을 기독교 축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나 카니발은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카니발은 애쉬 웬스데이, 제2의 수요일까지 진행한 뒤 사순절을 시작한다. 브라질이 천주교의 나라죠. 천주교 국가일 겁니다. 그런 나라가 이 애쉬,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기 바로 그 전까지는 이 엄청나고 음란한 뭐 아주 그냥 난장판인 이런 카니발을 벌인다. 혹시들 알고 계셨습니까? 저만 모르는 건가요? 사순절의 시작인 이 제2의 수요일, 부활절의 시작, 파스카 양초, 이런 것들은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기간이나 이런 도구가 필요가 없다. 기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묵주를 돌릴 필요가 없고, 기도 분위기를 위해 초를 켤 필요도 없고, 경건은 실제로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면 충분하다. 참 단순하면서도요, 아주 그 진지하고, 그건 내가 단순하고 내가 진지하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경로를 따라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하는 거여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 잠깐 이제 제가 예를 든 건데요. 낫다네는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할 거야 생각을 하고 커피를 한 잔 대접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도 커피 어떻게 줄까요? 뭐 이건 너무 이제 보통 일상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예를 제가 든 겁니다. 저는 커피 설탕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십시오 했는데 두 스푼 갖고 되겠어? 한 스푼 더 넣어주자. 또는 설탕 건강에 안 좋아. 설탕 넣지 말자. 이게 자의적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에게도 더 좋다. 뭐 이런 겁니다. 그건 자기를 섬기는 거지. 그건 지금 내가 나를 예배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있지만 그냥 그 대상이 원하고 있는 그 인격, 그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원하고 계시는 방도가 분명히 나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먼저 진지하게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기도 전에 내 임의로 근데 인간이 천연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갖고 있는 종교심입니다. 그럼 본인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사순절이라는 거죠. 그 카페에 텍스트로 올려져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할로윈이 11월 1일이 만성절로 되어 있는데 이 2일이 위령의 날이라는 의미가 있대요. All Souls Day. 모든 그러니까 혼들을 위한 위령의 날?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그렇군요. 참. 우리가 지금 제가 고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시판을 통해서 부활절 때 왜 계란을 먹는지 혹시 아십니까? 라는 글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대한 신종국 목사님의 글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분의 이제 설교 영상인데요. 이제 그거를 조금 요약을 해놓은 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별 뜻 없이 그냥 이렇게 행하고 있는 많은 규례들. 교회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절기를 따라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별 의식 없이 그냥 행하고 있는 많은 것들의 뿌리가 어디냐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글쎄 마음의 중심만 좀 제대로 있으면 되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요. 여러분 그 열왕기나 역대하 역사를 보시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왕들의 행적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사가가. 그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오히려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이런 대목들이 이렇게 달려붙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잘했는데 그때까지 뭔가 이렇게 산당이라는 거는 원래 뭐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그러하니까 그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다가 대충 이렇게 이제 단을 쌓아놓고 이렇게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이렇게 따로 장소를 정해서 섬긴 흔적들이 다 산당입니다. 그 우상이에요. 사실 우상 숭배하던 장소들입니다. 근데 이제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철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적폐죠. 싹 없애야 되는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이제 누적돼 왔으니까 그렇게 그런 식의 섬김이 너무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으니까 이걸 다 뿌리 뽑으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한 의지가 없는 거겠죠. 그걸 완전히 척결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의지가 없다 보니까 산당을 안 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참, 야, 이렇게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이렇게 몇몇 개혁을 했던 왕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왕들이 뭔가 어설프게 끝나요, 개혁이. 왜 그랬을까? 반드시 끝에 뭐가 달라붙냐면 산당을 패하지 않았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런 것들이 산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같은 거, 그 로마 카톨릭의 잔재를 다 뿌리 뽑지 못한 채로 그냥 엄벙덤벙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의식이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 그게 산당입니다. 그 우리 삶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밥솥에 밥이 이렇게 다 되면 밥솥을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반드시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여쭙더니 이 밥을 퍼서 식구들한테 주기 전에 주님께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그 밥에다가 주걱으로 이렇게 긋는 겁니다. 믿음이 그 본인 믿음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럼 아 믿음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어야죠.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순절. 또그 사순절에 어떤 그좀 인위적인 고행들을 하다가 진짜 그게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못하죠. 개개인이 결국은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왜 계란을 먹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조금 더 생각을 정말 그 부분은 좀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을 그 계란으로 상징을 했다.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스타르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신화에 속하는 우상에 속하는 그 전설이나 신화를 그대로 모방해서 따와가지고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어딘가 얼추 맥이 통하는 것 같으니까 이두 이교적인 풍습과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붙여서 이교 풍습에 익숙해 있는 이방 신자들 이방인들을 그렇게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융화시키고 동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유용하니까. 그렇게 그 방편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한번 사람이 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 버리면 이 전통을 버린다는 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당시 무슨, 그 고대 시대에 무슨 치안이 있습니까? 뭐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받겠습니까? 덮어놓고 떠나라 그러시니까 그냥 떠났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평생을 살았고, 뭐 거기서 나름대로 재산을 가지고 터전을 잡고 성공하고, 뭐 어느 정도 성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자신의 삶의 완전한 터전 아닙니까?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관습이라든가. 경험, 기술, 이 모든 것들이 다 갈대아 우르의 것이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니까 단지 그냥 몸만 떠난 것은 아닌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정말 떠나고 있는 걸까요?
그 프로테스탄트다, 뭐 교회 개혁이다, 우리 이런 이름들로 지금 카페에 모여 있습니다만은.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이게, 아, 교회가 틀려먹었어. 뭐, 어? 총회 결의를 했으면 지켜야지. 뭐, 교인들한테 이거 제대로 가르치고 있어,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한테 뭐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는 내삶 속에서 진짜 내가 이렇게 버리고 떠나야 될 문제들을 제대로 버리고 떠나는 애야. 이제 그거나 먼저 좀 돌아봐야 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믿음의 경주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내가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 양심으로도, 말씀으로도.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로서의 권위가 생기는 거죠. 이거 도덕적 영적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적 영적 권위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한테 무슨 복음을 증거한들 이렇게 삶이 말해주질 않는데 내 삶이 아멘을 하지 않는데 상대가 아는데 그 복음 내가 전하는 말이 그 혀끝에 달려있는 말 가지고 과연 이렇게 기독교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한번 이렇게 속에 들어와 버린 어떤 습성이라든가 습관이 임박혀서 빠지질 않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쉽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개혁이란 먼저 나 자신이 혁명적으로 좀더더 레디컬한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요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변화를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인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